개그맨 손민수와 임나라 커플이 임시 결별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난 23일 225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커플 유튜브 채널 엔조이 커플에는 혼자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는데요. 9년째 공개 열애 중이며 지난 3월 동거 시작 소식을 알렸던 두 사람의 예상치 못한 뜻밖의 소식에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영상에서 두 사람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인사했는데요. 임나라는 일단은 엔조이 커플 거의 6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공지도 없이 업로드 못한 게 처음이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 스타일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다라고 운을 뗐죠. 이어 일단 그 이유가 정말 크게 싸웠다라면서 저희도 사실 동거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싸울 거리가 많이 생기더라. 너무 같이 붙어 예민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좀 크게 싸웠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풀러왔는데 이제 서로가 되게 솔직하다 보니 갈등이 더 깊어지더라. 회의하다가 민수가 힘들어하길래 언제 가장 행복했던 것 같냐 라고 물어봤다. 고민을 하는 것부터 솔직히 섭섭하더라 라고 일화를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현재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죠. 임나라는 자존감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. 민수는 자기 효능감이 중요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새로운 일로 성취감을 느끼는 스타일인데 저는 쉬어야 한다. 그게 안 맞는데 계속 같이 일을 하니까 라면서 서로에게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죠. 임나라는 해결 방법으로 제가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다라고 선언하며 저는 당분간 친구들을 만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민수 혼자 채널을 이끌기로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. 또 두 사람은 잘 헤쳐나가 보겠다,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라고 의지를 전하며 팬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임나라는 제가 쉬는 동안 이 채널에서 민수가 자기 효능감을 많이 올려서 잘 극복을 해나갈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라고 당부했습니다.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, 두 분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, 분명 더 단단해 겁니다. 서로의 다름을 지혜롭게 잘 조율해 나가길 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응원했는데요. 두 사람의 임시 결별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